혁거세 거서가는 삼국시대 신라의 제1대 왕입니다. 재위기간은 기원전 57년에서 기원 후 4년까지입니다. 거서가는 천문학, 음악, 문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천문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신라 왕실의 축일과 관련된 음악과 춤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나중에 한국 전통 예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서가는 문화적인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고 중국 문화를 수용하여 신라의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라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라의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여 국가의 통일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지방 귀족들의 권력을 축소하고 중앙 집권화와 중앙 집중적인 통치 체제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는 나중에 통일 신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혁거세 거서가는 그의 다양한 활동과 기여로 인해 한국 역사상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